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오늘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계신 분입니다. 진짜 우파계에서 라이징 스타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다른 채널에서 소개되고 그러셔서 정말 우리 우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인데, 지금 F5를 누르니까 막 10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구독자가. 진짜 미친 폭발적인 상승세인데, 대단하세요. 바로 민준성 TV입니다. 민준성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민준성님이라고 하면 우린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분의 그 썸네일을 보면 아, 이분이 누구시구나라는 거 아실 거예요. 사실 유튜브가 뭐 활성화 이런 거 자체가 되기 전에 1배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대한문 앞에서 박원순이 뭐 하는데 박원순에게 가서 대놓고 뭐라고 물었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이런 게 거의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그 1배에서 그거 뉴스 나온 짤 그게 되게 막 이슈가 됐거든요.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때 야,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 막 1배에서 그랬는데 살아는 계시네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쪽 성향이라고 할수 있는 그 서울의 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백은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와 이념은 맞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막 찾아가서 응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응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쇼하는 거야. 막 밀치고 막 하면서 쇼하고 이슈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념은 안 맞지만 정반대이지만 와, 저런 사람이 우파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그런 분들이 나오셨네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좀 우리가 좀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찬이에게 가서 진짜 진짜 국가유공자 맞는지 그거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파들은 곱상하고 뭐 양반들이라서 양반 집에 다 자제들인가 봐. 그래서 솔직히 가서 그렇게 물어보고는 싶은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가 하지 그러면 저도 소심해서 못해요.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소심해서 못하잖아요. 저분은 이해찬이에게 가서 국가유공자 논란에 대해서 대놓고 물어본 분이에요. 그리고 5.18 국립묘지에서 뭐 어떤 얘기를 막 해버리고. 와,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진짜 신선한 캐릭터가 우파에서 나오신 거예요. 물론 저렇게 하다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저렇게 시원하게 말로 직접 찾아가서 일갈을 해주니까 영상을 보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 여러분들도 보시면 속이 시원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우파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확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분이 이제 나와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바로 뭐 이를테면 전쟁이라고 하면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제일 먼저 침투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와, 강크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진짜. 진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 구독을 그냥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새로운 영상 알림 뜨면 무조건 봐주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도 좋아. 와,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진짜. 생각만 했던 그걸 실제 행동으로 해주시니까 진짜 우리 우파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디를 뭐 지지하든지 어떤 성향이든지 그런 세부적인 건 우리 우파 중에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좌파에 대해서 굉장히 속 시원하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 해준다는 것. 그 가치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런 분은 진짜 빨리 구독자 10만, 20만이 넘어서 오늘 어디 가서 샤우팅 한번 시원하게 하면 한 4, 50만은 벌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또 어디 가서 시원하게 샤우팅 해버리고 또 수십만은 벌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매 하루에 어디 하나 가서 샤우팅 한번 하면 한달 월수입이 한 1000, 1500, 2000씩 넘어가고 그렇게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진짜. 보물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못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뜨면 광고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돈을 막 벌면 많이 버시면 더 당당하게 더속 시원하게 일가를 해주실 거란 말이죠. 진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